궁금한 거 참다 플로리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누노 베텐코트는 새로운 시그니처 모델인 넬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넬리의 그 많은 음색이 흥분된다. 싱글 코일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6개 포지션 스위치는 새로운 창의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새 익스트림 앨범에 이미 사용하였다. 워시번과 누노 베텐코트의 협업으로 탄생한 넬리는 텔레캐스터에서 기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확장된 컷어웨이 디자인 및 22개의 플랫을 적용한 지판을 채용하여 보다 편안하고 빠른 느낌의 연주감을 선사합니다. 넬리의 특징은 세이무어 던컨 빈티지 스택 픽업과 빌 로렌스 L250 픽업을 가지고 있으며 6웨이, 프리웨이 울트라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어 다양한 픽업 조합으로 변화무쌍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M4, M5, N6에 이어 정말 오랜만에 새로 출시된 누노 베텐코트의 시그니처 모델인 넬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넬리 스탠다드, 넬리 디럭스,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넬리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연주를 들어보셨고요. 기타에 대해서 이 스탠다드와 디럭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싱글 컷웨이가 적용된 스완프 애쉬바디, 세이머 던컨의 빈티지 스택 픽업과 빌 로렌스 L250 픽업, 6웨이 프리웨이브 울트라 픽업 셀렉터, 곧도 GTC201 브릿지, 글로버 익스클루시브 18:1 골드 헤드 머신이 채용이 됐다. 디럭스 모델에는 피겨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네. 지판이 또 다르고요. 이 누노 베텐커트, 저희 세대의 이 락키드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그렇죠. 끼친, 단순히 이제 락 뮤지션으로 평가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이 플레이어빌리티가 너무 뛰어난 연주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희가 이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한국에 M4가 이 재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 한동안 안 팔리다가 누노가 한번 내한을 왔다 간 이후로 품절이 싹 걸릴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이 M4가 전형적인 스트랫 형태의 바디는 아니지만 스트랫에서 기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이 넬리 같은 경우는 텔레 맞습니다. 캐스터를 연상을 시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이 넬리가 이 해외의 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누노 베텐커트가 이제 인터뷰한 데서 발음을 넬리로 확인을 한 거지 NELE예요. 그래서 저는 누노텔레다 해서 넬레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이 새로운 시그네처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익스트림의 새 앨범에 녹음을 했다 그래서 저는 새 앨범이 나왔나? 아니면 나올 건가 하고 찾아봤는데 정보가 없어요. 네. 뭐... 누노 베텐커트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게 2021년도 인터뷰였는데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익스트림이 녹음을 거의 다 마쳤는데 레이블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레이블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앨범을 지금 발매를 못하고 있다라는 정보. 근데 이게 공식적인 오피셜 정보는 아니고요. 제가 구글을 검색하면서 찾아낸 정보였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대의 새로운 누노 베텐커트 시그네처. 이 누노 베텐커트 키드 아니겠습니까 또? 문정 씨가. 이 두대의 넬리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진짜 어렸을 때 그 누노의 음악을 듣고 와, 이것이 인간인가 멋있어 뭐, 그러니까 누노가 이제 몇몇 그런 기타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맞아.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는 몇몇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동시대의 기타리스트로 치면 리치 코자인 그쵸. 이제 비교가 많이 되죠. 포이즌과 미스터빅을 거쳐서
이제 뭐 자신의 솔로 앨범을 냈고 누노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림을 거쳐서 이제 누노 자기 자신의 개인 앨범을 내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근데 둘다 약간 좀그 행보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면 이제 리치 코젠이 이제 브루네 기타리스트다라는 이제 별명이 있죠. 이제 들어가는 팀마다 자기 들어가면 잘안 되고 이제. 근데 누노 같은 경우는 이 집의 포르노그래피티 앨범에 굉장히 그 익스트림이 큰 성공을 이루고 그 이제 그 대형 밴드 계열에 이제 들어가는 하였으나 3집부터 이제 레이블과의 약간의 그 타협 없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음악을 좀더 하겠다 해서 좀더 리드미컬하고 그 전통 헤비메탈 방식의 그 구조를 버리면서 점점 이제 인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좀 그것도 있었죠. 헤비메탈 이제 좀 지고 있던 뭐 게다가 그것도 이 멤버들 간의 불화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보컬하고도 싸우고 뭐막 기타 등뭐 드럼 치는 친구는 뭐 어차피 또 교수님이셨으니까 뭐또 굳이 또뭐 계속 할 이유도 없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누노 플레이를 보면은 누노가 좀 다른 락 기타리스트들이랑 좀 다른 부분을 굳이 저거 이렇게 하자면은 그 제가 리치 코젠을 이야기했잖아요. 리치 코젠은 정말 누노랑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많이 닮아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그락 기타 그 당시 때 8, 90년대 나왔던 락 기타리스트들 중에 펑크 장르 그러니까 올라운드 장르를 막 소화할 수 있는 그 젊은 세대 기타리스트 과연 몇 명이나 뽑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노가 플레이가 보면은 굉장히 리드미컬한데 그 이제 기타 바레이션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제 누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태핑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정확한 너무나도 이게 기계인가 할 정도의 칼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사람 변칙적인 칼바.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정말 소리도 날카롭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누노는 그러니까 누노 시그니처를 사고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기타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쵸, 기타가 별로 그쵸. 친절하지가 않고 그 불편한 소리를 가지고 누노가 자기 미스 노트를 다 잡아내는 이 세팅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도 치고 있다라는 게그 정확한 포인트. 누노가 그러니까 되게 자기만 잘 칠라고. 자기만 잘 치려고. 그 리치 코젠 기타도 여러분들 시그니처 맞아요, 사보신 분들 맞아요. 아시겠지만 넥도 두껍고. 완전 빠따내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친절한 기타 둘이가. 그래서 뭐 이거 이런 이제 누노를 시그니처 사기 전에 약간 미리 이런 걸좀 아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누노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하신다면 사실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냥 뭐 누노 사운드나 저도 예전에 M4 막 사가지고 좋아하고 막 그거 갖고 맨날 익스트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패더 피니쉬를 패덕이 샀었는데 멋있죠. 네 저는 이제 그 빈티지 그 보다는 패덕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샀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뭐 이제는 저에게는 이제 좀 추억으로 남은 누노인데 뭐또 새로운 시그니처도 나오고 뭔가 좀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는 되게 좀 반갑습니다. 뭐 지금 사실 뭐 지금 누노 시그니처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누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이거를 사운드를 뭐 논해서 뭐 네,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은총 씨가 좀더 제대로 사운드를 잡았으면은 완전히 진짜 비슷한 느낌이 나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좀 프리하게 연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특유의 신경질적인 누노 맞아요. 특유의 신경질적인 사운드는 연출이 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로 누노를 파는 누노 팬들 같은 경우는 이 시그네처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흡사한 사운드를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해보시겠습니다. 해본 시간이었다고.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노 시그니처는 그러니까 뭐 그걸로 딴거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노 음악만 맞아요, 치시면 맞아요.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은 저는 이제서야 누노가 좀더 자기랑 잘 어울리는 기타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누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누노의 그 대표적인 시그니처 M4는 사실 왜 있는지 모르는 플로이드 로즈. 왜냐하면 걔암안 맞아요. 쓰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누노 팬분들. 그냥 플로이드 로즈 쓰는데 암을 안 꽂잖아요. 그 스티브 바이나 이런 애들처럼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리듬만 겁나 치고 있고 그 빠른 굉장히 정교한
그 뮤트에서 막 탁탁탁탁탁탁 이런 막 이런 리드미컬한 막 폴리부터 해가지고 6연음 뭐 8연음 막 섞어가면서 막 이런 막 변칙적인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얘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뭐 3집에서 어쨌든 큐피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되게 브라스적이고 펑크적인 요소들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굳이 그 험버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건 있죠. 그 포르노그래피티 때를 생각하면 그게 맞긴 한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연주 스타일이 그런 거라서 어쩌면은 이제 진짜 55년에 그래서 아, 나 이거 왜냐하면 예전에 그 M5나 이런 거 보면 뭐 싱글로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싱글 사운드에 대한 이 친구란다 이 형이 누노 형이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야 말로 어쩌면은 맞는 글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은 익스트림의 부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누노의 이 새로운 시그니처 모델도 나왔겠다.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